자,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효성 화학 재무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련사항 11월 20일 13만 9천 원, 이고 시총은 4,400억, 주식수는 310만 주, 좀 작죠? 주식수가 작아요. 외국인이 10%를 가지고 있다. 자,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661억. 숫자가 매출채권이 작년보다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작년보다 다 증가했기 때문에, 비유동자산까지는 거의 다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7에 놓지 않았어요. 다 7하면 다 연도수인 것 같아가지고 다 증가했어요. 지금 유동자산,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안 돌았다는 거 똑같은 거. 자, 매출채권은 돈못 받는 게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일해주고, 그것도 현금이 안 들어왔던 거 똑같은 말. 현금이 증가했다는 거는 현금이 그냥 불어났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이 730억에서 230억으로 한 500억 줄었고, 광기기에 투자한 게 작년에는 107억 투자했는데 올해는 165억을 투자했다. 유동부채는 7,050억, 작년에는 4,313억. 이렇게 부채가 한 3천억 정도 불었죠. 그 어떤 게 불었는지 보니까 매입채무 조금 더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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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었다는 거예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도 장기차입금도 좀 불고, 이렇게 해서 부채가 작년에는 1조 6,088억에서 올해는 2조 9억이 되었다. 부채가 한 4천억 정도 불었죠. 대략 한 3,900억 정도 이렇게 부채가 불었다. 그래서 자본금이 159억에서 작년과 똑같고, 자본잉여금도 작년과 똑같고, 자본조정도 작년과 똑같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요게 작년엔 134억이고 올해는 180억. 이익잉여금, 요거는 회사에서 이익 보는 거를 쌓아두는 거를 했죠. 이익,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똑같은 말.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다른 말. 기타 포괄손익, 이거는 합병을 하든지 뭐 다른 걸뭐 신주, 이게 다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볼 때까지만 생각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될수 있는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자, 이익잉여금은 764억 모아둔 거, 이익 난 거를 모아뒀는데 작년보다 줄었죠. 보통 이제 줄질 않는데 줄었다는 거는 조금 까먹었다, 이 말과 같은 말이겠죠. 어떤 걸 까먹은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1조 3천억의 매출액을 발생시켰다. 작년은 1월에서 12월까지 1년 기준 1조 8천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1조 3천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자, 넘어가면은 매출 총 이익은 1조, 아니다, 매출 총 이익이, 그러니까 원가를 빼고 나면은 1,100억의 이익이 남았고, 작년에는 2,430억의 매출이 남았어. 아, 그게 총 이익이 남았어요. 영업이익은 408억이 남았고, 작년에는 1,538억이 남았고, 작년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당기 순이익이 올해는 마이너스, 까먹었다. 작년에는 878억이 남았고, 저작년 18년도에는 203억이 남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EPS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자본 나누기 주식수인데, 자본이 EPS의 약자가 earning per share잖아요. earning 실적 나누기 share 주식수. 근데 주식수는 있는데, 뭐야 이거, 자본이란다. 자본 나누기 주식수가 아니라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EPS가 마이너스인데도 계산이 되나? 신기하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요약에서 재무정보, 별도입니다. 별도란 말은 관계회사, 이런 것들에서 들어오는 것들, 종속회사에서 들어오는 것들 다 제외하고, 본회사, 효성화학만 딱 계산했을 때는 유동자산 작년보다 증가했고, 매출채권 증가했고, 아까 것도 다 증가했었죠. 그리고 종속기업에 관한 투자도 2,835억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4,088억을 투자했어요. 공적적으로 투자했네요, 종속기업에 투자한 게. 그리고 유동부채가 4,153억에서 6,108억으로 늘어났고, 매입채무도 증가, 조금 증가하는 거예요. 10몇억, 아 100몇억이네, 120억 증가했네. 차입금이 작년에는 1,859억에서 3,799억으로 늘어났고, 장기 차입금은 6,753억에서 5,162억, 1,600억이 감소했죠. 감소. 1,600억이 기타 62억에서 124억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자본금은 그대로, 자본잉여금도 그대로, 자본조정이 그대로, 별 차이 없고 그대로. 여기서 이익잉여금, 이거는 기타가 안 들어가죠. 이익잉여금, 그럼 기타가 들어갔다는 말은, 아까 전에 기타가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기타가 있었잖아요. 어디 넣어? 기타. 여기 기타 있었잖아요, 이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여기에는 연결시키면은 180억 정도 요거 19년도니까 한 180억 정도가 연결시키니까 포함되는데 연결 안 시키니까 어디가 내가 기타 요 없잖아 비잖아 그러면 연결 안 시키니까 없다 그러면 그거 연결시키는 자회사하고 뭔가 연관되는 자회사의 뭐 주식을 뭐 연관되는 것들이 자본 기타 포괄로 들어온다고 보셔도 딱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넘어가고 자 매출액이 1조 2천억에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매출 총이익이 그러니까 원가가 원가 빼니까 1346원 6억 1346억 쉽게 말해서 원가가 90%란 말이에요 90% 요게 1조 2천억에 10% 정도 되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712억 퍼센트를 따지니까 5.6%예요 거기서 당기 순이익은 3.4 아 341억 1225를 나누면 3 정도, 3% 정도 되겠네요. 3% 조금 못 되든지. 그렇게 된다. 대충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주당 순이익이 만원 정도 나온다. 요거는 순이익이라도 있으니까 만원 정도 나온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게 만원이면, 자, 한번 보자. 아, 그것 마이너스 됐으니까. 자, 그리고 또다 바로 넘어가서 연결 재무제표에서 조금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성 자산도 증가하고 매출 채권도 증가했다. 돈못 받은 것도 증가했다. 기타 금융자산도 증가하고 재고자산도 증가했다. 이 재고와 매출 채권이 중요하죠. 재고는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현금으로 못 바뀐 거고 매출 채권은 물건을 줬는데 일을 해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거고 둘다 돈을 못 받은 거 이거는 쌓아둔 거고 만약에 재고자산을 쌓아두면은 그거 관리비도 들어가잖아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또 원가가 들어가고 매출 채권은 언제든지 돈을 받기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비유동 자산 1조 9천억에서 장기 매출 채권은 490억 49억에서 11억으로 감소됐고 유형 자산은 1조 8466억 작년에는 1조 4,400, 그러니까 4천억 가까이가 불어났다.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불어났다는 거는 어디에다 탁 투자를 했든지 무슨 건물을 샀든지 막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형자산이 불어났다는 거는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산이니까. 이게 매출일지 부채든지 자산에 다 잡히는 거잖아요. 무형자산은 감소했다. 무형자산은 730억에서 235억으로 감소했다. 관계 기업에 투자한 거는 107억을 투자했는데 원래는 165억을 투자했다. 58억 정도를 더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 19억에서 138억, 100억 정도를 더 투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산 총계가 2조 6, 왜 넘어가노? 2조 뭐고 635억에서 2조 4385억으로 거의 4천억 가까이가 4천억이 조금 못 되는 돈이 불어났다 자산 부채로 많이 불어났잖아요 아까도 요 부채 있잖아요 거의 부채로 보면 되지 유형 자산이 불어났는 게 이게 부채로 보면 되겠죠 자산 총계인데 자산 안에는 내 자본도 있고 부채도 있잖아 그게 다 합친 게 자산이잖아요 그럼 부채만 보면은 유동 부채가 작년에는 4,313억에서 올해는 7,050억으로 불어났죠 자 차입금 은행에서 이자 주면서 빌린 돈이 4,577억 작년에는 1859억, 여기서 한 3천억 정도 불어났고, 매입 채무는 외상값으로 작년에 2,198억에서 올해는 2,311억, 거의 한 100억, 150억, 120억이가 얼마고, 130억 정도 불어났다 보시면 되죠. 100단위는 얘들은 좀 지금 1000단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100단위는 그냥 건너뛰어도 될것 같아.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작년에 1조 1,558억에서 올해는 1조 2,706억으로 거의 이것도 한 800억 정도가 불어났다. 800억이 아니지. 120억 정도가 불어났다 보시면 되겠죠. 1200억, 1200억 정도가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부채가 1조 6천억에서 2조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익잉여금 요건 또 자세히 들어가면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이 4,375억. 요게 4,375억, 4,375억 자본 총계 같은 말. 자, 자본금이 159억에서 시작해서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 곱하기 그 주식수, 액면가 500원 곱하기 주식수 그뺀 나머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 만약에 액면가 5원짜리를 지금 뭐 1,000원에 팔수 있고 2,000원에 팔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중인수권을 하면은
신주를 발행할 때 지금 시세가 막 5만 원 같으면 신주를 5만 100원에 내놓지는 않잖아요, 맞죠? 누가 사는 그거를? 그러니까 한 4만 5천 원 사든지 아니면 4만 원에 팔든지 하면은 4만이다 계산하고 액면가는 500이라고 하면 39,500원은 자본금을 가고 나머지 39,5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39,500 곱하기 주식 수만큼은 여기에 쌓인다. 그래, 여기에 쌓인 게 이만큼 되었다. 얼마야? 3,279억이 되었다. 이렇게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순이익을 계속 내잖아요. 순이익을 나면은 그 남는 돈이 계속 쌓이는 게 여기에 잉여금으로 쌓인다. 이익잉여금 여기에 쌓일 수 있다. 요게 다 까먹고 나중에 요걸 계속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면 회사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까먹다 요거 다 날라가고 자본금이 까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간다? 자본 잠식이 들어간다 보면 되죠. 회사에 돈이 없는데 회사는 자꾸 돌아가고 있고 현금은 없는데 자꾸 이제 팔아먹는 건 아니지. 하여튼 계속 마이너스 되는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상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4,375억, 부채가 2조. 계산하면 뭐다?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457% 부채율. 나 457%짜리 처음 본다. 왜 넘노? 맞죠? 그리고 작년 걸 봤어. 작년 거는 282%밖에 안 나와. 작년에는 1조 6,088억이거든요. 근데 그 뭐고 자본 총계가 4,547억에 자본도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자본이 어디서 줄어들었다? 잉여금에서 작년 981억 잉여금이 764억이 돼버렸어. 잉여금을 까먹은 거지. 자, 282억에서 282%가 부채율이 457%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매출 원가를 보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원래는 91%가 되고 작년에는 83%였어요. 작년에는 이게 3개월짜리가 83%인가? 이게 이거 83%제. 1200 나누기 139. 1200 나누기 139. 1200 나누기 1395. 86%. 아, 누적은 86%예요. 누적은 86%. 86% 누적은 석 달짜리가 83%. 3개월짜리가 83%고 누적은 86%의 매출 원가. 올해는 91%. 그러면 작년이 더 낫다로 볼수 있죠. 왜? 매출 원가가 적게 들어간 거예요. 원가가 적게 들어가야지 무조건 뭘 많이 남기지. 맞잖아. 그래. 매출 총이 그러니까 원가 뺀게 이익이야. 매출 총이 거기서 뭘 빼? 판관비를 537억 판관비가 또 4.9%를 3.9%를 차지해. 매출에 거기서 연구비 1.1%를 빼고 하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408억인데 매출액 대비 2.9%밖에 안 된다. 와, 그럼 영업이익에서 또 뛰잖아.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기타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그리고 관계 기업의 손익 따고 빼고 그다고 법인세를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까먹었다. 오케이? 왜? 자, 빼는 거는 기타 수익은 더하고 수익이니까 더하고 금융 수익도 더하고 금융 수익이니까 더하고 그리고 뭐야 관계 기업 손익 이건 손익 플러스 났으니까 더하고 자 그러면 빼야 되는 건 기타 비용이니까 비용이 나가는 거 뺐고 금융 비용을 뺐고 그리고 법인세 세금 내야 되니까 뺐고 이걸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까먹었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업이익이 쉽게 말해서 408억이 남았다고 좋았는데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해보니까 세금까지 다 내고 하니까 막상 내려고 보니까 돈이 까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5억 적자. 그럼 55억은 어디서 나간다? 당기 순이익이란데 그 당기 순이익이 쌓이는 이익잉여금에서 빼가지고 회사를 일단은 메꾸고 있어야지. 계속 까먹어야지. 원가를 이제 본전을 까먹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주식수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1,750원인데, 뭐 이게 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계산해보면 많아, 맞지? 자, 이렇게 요게 EPS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어 있다. 작년에 매출 영업이익을 보니까 작년에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 9% 나왔어요. 올해하고는 거의 한 7%, 6% 정도 차이 나죠. 올해가 못했는지, 작년이 잘했는지, 당기 순이익도 작년에는 5.7% 나왔는데, 올해는 까먹었잖아. 적자잖아. 원래가 못했는지 작년이 잘했는지 원래는 뭐 때문에 그런지 베트남 공장을 만들었다고 그랬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였죠. 기타 포괄 손익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와 있고 자, 요거는 넘어가서
자본, 아까 전에 자본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뺀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되는 금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 들어올 수 있고, 순확정, 급여, 부채, 뭐, 연차,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 여기서 더하고 빼고, 더 배당금은 보통 주는 거니까 빼고, 31억. 단기 순이익 플러스인데 보통 까먹었으니까 빼야 되죠. 어디서? 이익잉여금에서 뺀다. 연차 배당금 빼고, 150억이나 줬네. 그래서 빼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이익잉여금. 맞죠? 자, 그러면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아까 전에 기타 자본 구성 요소 나왔잖아요. 그게 기초 자본 53억으로 시작했는데, 관계 기업의 투자 평가 손익이 천, 이거 뭐야, 이거 단위가 0이야. 얼마야, 이거? 단위가 0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1,400만 원. 그리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157억.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관계 기업의 투자 평가 손익이 1,300만 원. 해외 사업의 환산 손익, 해외 사업에서 돈 들어온 게 45억. 이런 식으로 요게 기타 자본, 기타에서 들어오는 내 자본들. 요게 요또 쌓이고, 요 쌓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당금을 줄수 있는 돈은 이익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여기서 줄 수는 없다고. 배당금은 내 이익에서만 줘야 된다. 이익에서.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이익이 있다라는 회사 공식과 똑같은 말인데 왜 돈을 안 주노? 쌓아두고. 맞지? 자,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자본 합계가 요 3,672억인데 요게 4,375억으로 됐다. 이렇게 이런 걸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본금이 변하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변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게 베스트고, 왜 그러냐면 자본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주를 발행 안 해도 되고 뭘다 발행, 이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어난다는 게 주식을 늘린다든지 새로운 돈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냥 은행에서 차입금만 쓰면은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일 리가 없지. 그냥 자본이 움직이는 게 없지. 그냥 돈을 쓰고 그냥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자본을 늘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자본금이 한몇 년째 변화가 없는데 회사가 잘 큰다라는 거는 돈을 잘 굴리고 있다라는 소리가 똑같은 말. 오케이. 연결 현금 흐름. 요번에는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있지만, 요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부도가 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부도가 나는 거는 내가 3일 뒤에 들어올 한 10만 원 있어. 10만 원이 있어. 3일 뒤에 내가 들어와, 10만 원이. 내 친구한테 들어와. 아, 통장에 그거 하여튼 3일 뒤에 들어와. 3일 뒤에. 근데 내가 오늘 당장 돈 갚을 돈이 있어. 얼마? 만 원. 오늘 당장 돈, 오늘 만원 갚아. 근데 내 수준에 오늘 당장은 만 원은 없어. 근데 3일 뒤엔 들어와.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오늘 당장 내놔라. 3일만 기다려도 안 된다. 오늘 내놔라. 못 갚으면 뭐 해야 된다? 부도다. 이게 부도다. 3일 뒤에 100만 원 있든 5일 뒤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당장 현금이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흑자 부도가 날수 있는 게, 영업으로 인한 현금 활동 흐름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거 막 까먹었잖아요. 이렇게 까먹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으면 요거 한 번만 까먹은 거지, 저번 분기에는 까먹지 않았잖아. 그런 것처럼 한 번만 이렇게 까먹었느냐, 계속 까먹고 있느냐. 계속 까먹고 있으면 그건 볼 것도 없지. 그 회사는 볼게뭐 있노? 계속 까먹었는데 잘 되라는 법 없잖아. 평상시 공부 잘하는 인간들이 잘하는 거지. 평상시 잘 놀던 애가 잘 놀고, 평상시 잘 먹던 애가 잘 먹고. 아, 나잘 먹는다. 그런 것처럼 평상시 청소 잘하는 애가 잘한다니까. 내가 오늘 또 청소도 안 했는데, 평상시 하는 애가, 습관처럼 하는 애가 한다니까. 평상시 공부 안 하는 애는 공부 안 한다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거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원래 공부를 안 하는 애라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잘하는데 친구를 잘못했다. 우리 애가 문제가 되는 거지,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이 회사는 일단 한 번, 이게 한 번일지 여러 번일지 보고, 여러 번이면 볼 필요도 없다. 그런 회사는 그렇게 이거처럼 부도 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도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순이익보다 벌어들이는 현금이 없어서 까먹은 거죠. 마이너스. 자, 투자는 계속 그래도 3,128억을 투자하고 있다. 어떤 걸 투자했는지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을 땡겨왔고 78억. 또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는 건 눈에 보이는 자산을 3,266억에 투자를 했단 말이야. 취득했다는 거는.
무형자산에 투자를 했다. 9,700만 원. 뭐 이런 거. 관계 기업에 투자를 35억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얘들은 부채가 아까 400% 넘었잖아. 450%. 근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갚고 안 갚고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놓은 건데 얘들은 아직 갚지를 않았어. 왜안 갚았는 이것들, 맞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3,700억을 갚지 않고 그냥 3,700억을 생겼다라는 소리와 똑같이 작년에 안 갚았네. 이것들 돈안 갚고 많어. 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돈안 갚고 뭐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될 상황, 아니면 돈안 갚고 뭐할 정도로 띠먹으러 가든지, 돈안 갚고 그 투자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인지, 돈안 갚고 띠먹을 상황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 19억, 뭐, 1900, 1조 9천억. 이게 억이고 10억, 100억, 1000억, 1조 9천억 단기 차입금의 차입. 1조 9천억에 땡겼고 1조 7천억을 상환했고 갚았고 이런 식으로 1조 7천억을 갚고 1조 9천억을 땡기는 게, 와, 장난 아니네. 그러면 이만큼 뭔가 이렇게 빌려준다는 거, 차입금에 차입했다는 거.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그좀 은행,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일 쉬운 돈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좋은 돈이라고 볼수 있죠. 이자만 주면 되니까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뭘 저당 잡히는 것도 괜찮지. 그런 식으로라도 빌리는 건 괜찮은데, 아까 말했듯이 신주를 발행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전환권 사채, 변환권 사채, RCPS 전환도 되고 상환도 되고 우선도 해주는 그런 거, 전환도 시킬 수 있는 권리, 변환도 시킬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권리, 또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또 우선주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 다 주면서 빌리는 거, 그거는 최악의 경우거든. 모든 혜택을 주면서 돈을 땡겨오는 거잖아. 그런 것들 안 하면서 이런 거 빌리는 거는 나름대로 뭐 괜찮다고 봐야 되죠. 맞죠? 은행에서 이만큼 빌린 거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이유는 은행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은행에서 하는 거는 돈 놓고 돈 먹기잖아. 맞잖아. 맞잖아요. 그거 뭐고 신용도를 보고 얘가 우리 돈을 몇 개월까지 잘 갚을 수 있을 거다만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지. 얘가 이 회사가 엄청나게 커질 거야, 그래서 난 빌려줄 거야, 이거 아니라고. 그럼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는 얘가 한몇 년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더 커질 수 있을까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줬다고 덥석덥석 사면 안 된다. 걔는 걔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배당금을 158억. 이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158억을 배당금을 지급했네. 그럼 배당금을 지급해서 제일 이득 보는 놈이 누군가? 이득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왜 굳이 이때 158억을 배당금을 주당 얼마를 지급했어야 되나? 안 해도 됐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경영진의 마인드를 한번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꾸준히 나오면 괜찮은데 꾸준히 안 나오니까, 맞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냥 간단간단한 척도가 된다. 하나하나의, 쉽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맞잖아. 네가 평상시에 내 걔하고 10년을 살았는데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진짜 뭐 깡패한테 맞았는데 내 띠놓고 가더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쟤는 믿을 만한 놈, 믿지 못하는 놈, 쟤는 도망은 안갈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데이터가 된다. 기업을 판단하는 데이터가 된다. 일단 158억을 썼다. 지들 부채가 450%가 있는데 썼다. 만만한 모양이지, 부채가. 자, 난450% 처음 봤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증가되었다. 뭐다? 처음에 시작할 때 460억으로 현금이 시작했는데 기말을 보니까 660억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차액을 보니까 200억의 현금은 불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변환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은 2부로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